본문의 주둔으로 인한 재반 현안의 상생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좀. 자, 하나, 둘, 셋. 설명을 드리며 협의체 운영 방향 및 개요 등은 금일 리사회 시 하면 그 어떤 복잡한 사안이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을 맡고 있는 국가안보의 핵심 지역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103 김순자 시설기획 과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대 건설 과장님, 그리고 박동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강세 발전 협약실을 맺은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또 이런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약간 대표성을 띠고 제가 초대받아서 온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의 상생 기회를 안정할 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체 주요 운영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체는 국방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 제안한 서울공항으로 인한 특히 우리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과 분당 일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자. 경영자와 재외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택시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닌 전국 58개 지자체 군 비행장 사업과 경기도 상생발전 협약을 계기로 해서 재외지역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서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입장 있으시고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국방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민들의 그런 성남골프장의 하남시 활용권입니다. 성남골프장은 2000년대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또한 두시 공여로 지역 주민들의 안보이기 때문에 물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협의체 운영